안녕하세요. 전 조혜씨예요. 오늘 먼저 풋볼 스토리를 읽어볼 건데요. 네, 제목은 어려움을 이기신 예수님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어른이 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계셨어요. 예수님 혼자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40일 동안 이나 기도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배고프지? 뭐라도 먹고 싶지? 사탄이 물었어요. 예수님은 오랫동안 음식을 드시지 않았어요. 이 돌을 음식을 만들 수 있다나 사탄이 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사탄이 말한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해. 사탄은 자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졸랐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너한테 짝한 번만 더 해봐. 그럼 난 세상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제가 이거 안 보여드렸지, 이 소리. 딱 이렇게 생겼어요. 예수님은 럭키고. 하고, 방금 전에 읽어드린 이야기 보는 부분이에요. 잘못 읽어드렸어. 제가 아까 전에 뭐지?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말을 한 것은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예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만 경배하고 숨겨야 해. 사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할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도망갔어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살펴 드렸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사탄이 말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사탄이 꼬신다면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겠죠? 이길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어려움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저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